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샵 강좌 제18강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필터 중에서 렌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는 한번 알아두면 유용하게 두고두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진을 좀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사진 두 장을 준비해 놨고요. 컨트롤 O를 눌러서 001번을 가져오겠습니다. 1번을 가져오시면 구름이 뭉게뭉게 낀 그런 사진이고요. 지금 보시면 구름 사이로 빛이 살짝 드러나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빛이 물론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이 빛을 좀 더 근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빛이 부각되면서 사진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렌더 효과를 사용하실 때는요, 반드시 RGB 컬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모드에서 RGB 컬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바로 필터로 가서 렌더 효과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위에 윈도우 창에 필터가 있고요. 필터에서 쭉 내려오시면 렌더라고 있습니다. 렌더에서 렌즈 플레어라는 게 있습니다. 렌즈 플레어 눌러주시면 이렇게 효과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렌즈가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50에서 30mm 줌일 때 이렇게 각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35mm 플레임 이렇게 빛이 다 다르죠? 이건 아주 밝은 빛이고요. 여기 이렇게 광원이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점처럼요. 그 다음 무비 프레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버전이 낮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선이 살짝살짝 가면서 좀 더 빛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해볼까요? 50에서 30 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전 단계로 가시고요. 다시 필터에서 렌더, 렌즈 플레어, 그 다음 거 OK 눌러보시면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5mm 프레임은 좀 더 이렇게 밝은 빛이 나고요. OK 누르시면 이렇게 환한 빛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광원 점들이 이렇게 있어서 좀 더 빛의 느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Z 하시고요. 필터에서 렌더, 렌즈 플레어 네 번째 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도 조정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는 빛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놓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컨트롤 Z 하시고 필터에서 렌더, 렌즈 플레어 저는 35mm 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약간 윗부분 좌측에서 들어오는 느낌으로 빛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JPG 저장하시고요. 닫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 사진 002번 가져오겠습니다. 시원한 바다 사진을 가져왔고요. 제가 RGB 컬러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필터에서 렌더, 렌즈 플레어 가운데에다 놓으면 태양이 오히려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의 약간 밑에 바다에 살짝 반사되는 느낌으로 놓겠습니다. 105mm 프레임으로 빛이 밝은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물빛에 반사되는 느낌과 출렁이는 물빛의 광원으로 인해서 물이 빛이 나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Save As로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Ctrl N을 눌러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그냥 적당히 하시고 싶은 사이즈로 하시면 됩니다. Alt Delete 눌러서 검정 색상 넣어주시고요. 여기에서 필터에 렌더, 렌즈 플레어 세 번째 이 밝은 빛으로 하겠습니다. 적당히 중간쯤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OK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빛이 있죠? 이 빛을 Ctrl L을 눌러서 밝은 부분은 밝게,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해서 빛이 좀 더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하시고요.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로 만들겠습니다. 이 레이어를 복사하겠습니다. 휴지통 옆에 레이어에다가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럼 복사가 됐죠? 이거를 Ctrl T 눌러서 Alt 키를 누르면 위아래가 같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끌어내리고요. 옆으로도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레이어 위에 창에 보면 스크린이라고 있습니다. 스크린으로 두겠습니다. 스크린으로 하면 이 검정색 배경은 안 보이고 위에 흰색 부분만 보이게 되죠.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Ctrl T를 눌러서 이거를 90도로 돌리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3, 4번이 복사가 되었죠?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번에는 45도 각도로 돌리겠습니다. 시프트 키를 누르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로 놓으시고 엔터 치겠습니다. 3, 4번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시프트랑 Alt 키를 같이 누르시면 가운데로 일정하게 줄어듭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빛이 아주 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의 빛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거를 전체 다 잡아서 위에 보시면 얼레인 있습니다. 위아래 모두 이렇게 가운데를 맞추겠습니다. 가운데 맞추면 이렇게 조금 틀어지는데 상관없습니다. 엔터키 누르시고요. 파일 한 개로 만들겠습니다. 시프트 누르신 상태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밑에까지 클릭하시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고요. 아무데나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머지 레이어 하시면 됩니다. 그럼 레이어 하나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옆으로 내려놓고요. 다른 파일 하나 컨트롤 N 눌러서 별이 빛나는 파란 하늘을 만들겠습니다. 약간 어두운 이런 군청색 느낌의 색칠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별이 쏟아진 것처럼 색칠을 좀 해보겠습니다. 커서를 브러쉬 툴, 색상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브러쉬 툴을 망점이 있는 그런 브러쉬 툴로 하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주겠습니다. 적당히 찍어주시고요. 밤하늘의 윗부분만 하겠습니다. 컨트롤 L을 눌러서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극대화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하늘의 별이 좀 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오른쪽에 아까 만들어 놓은 이 별빛을 가져오겠습니다. 적당히 자르셔서요. 이동 툴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별이 너무 크니까 컨트롤 T를 눌러서 작게 줄여주시고요. 머지 레이어로 한 개로 묶겠습니다. 다시 하나 복사하시고요. 복사하실 때는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끌어잡아 당겨도 되십니다. 다시 컨트롤 T 눌러서 조금 더 줄여주고요. 계속 복사해서 Alt키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Alt키를 눌러서 다시 복사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별이랑 이쪽 별이랑 다 똑같으니까 조금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약간 다른 것처럼 지우개 툴로 커서 줄여서 조금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다른 것처럼요. 다른 레이어도 한두 개씩 지우겠습니다. 밝은 빛이 나는 것도 있고 흐린 빛이 나는 것도 있게 지우개 툴로 이렇게 살짝살짝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네 개를 다 잡아서 또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Alt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저기 두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레이어 백그라운드만 남기고 모든 레이어를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다 잡아지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머지 레이어 다시 한번 눌러서 파일을 한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이 움직이는 거죠. 아까 백그라운드 빼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그냥 두면은 지금 검정색이 잘은 안 보이지만 만약에 인쇄를 한다거나 뭐 다른 화면으로 갔을 때 이 별 밑에 있던 이 검정색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크린이라는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스크린. 그러면 별빛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빛을 만들어서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L 눌러서 밝은 부분 더 밝게, 어두운 부분 더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 효과를 이용해서 밤하늘의 별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렌더 효과를 사용하시면 포토샵을 좀 더 풍부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다음번에는 룰러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룰러 툴은 아주 간단한데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활용도가 이게 은근히 높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연습 많이 하기로 해요.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